이 이혼도 하고 네. 그 사별을 해가지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이죠. 세븐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지, 세븐 결혼했단 말이죠. 바빴겠다. 남자분인데 네, 남자. 참 팔자가 세죠. 무신 봅시다. 네. 무신 고라님의 무어가 네. 원래 그 병강체 아닙니까? 정미도 병강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병호도 말이 끝이 없네,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굉장히 세네요, 그죠? 오미, 오미 합돼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세네. 이게 좀 걸록이네, 또 보니까. 그죠? 걸록인데, 핫도그밖에 없네.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 예. 얘가 누구 아버지도 되고, 처도 되잖아. 처하고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 맞네. 딱 보니까 그죠? 바로 알 수 있겠죠? 무시무지하게 셉니다 이 사람은 그죠? 완전 고집불통이죠 이런 사람들 화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주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둘 중에 수하고 화에 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화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몸통집 해결사야 해결사 그러니까 손님 팔자라든지 뭐 예, 어떤 그죠? 무슨 예 맞습니다 그쪽이죠 여자 같으면 이 사람 자식 못 낳는 팔자입니다 자식 있는데 그러면 딸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임신이 안 돼 그죠? 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 같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하고 화가 넘치는 사람 똑똑 뭉치는 사람 이 사람은 해결사야 수는 어떤 뭐랄까 지혜로서 해결한단 말이고 화는 어떤 설득력으로 해결한단 말이고 첫 번째는 그죠? 해결사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그 활인업종 뭐 좋아 말이 좋아서 활인업종 무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는 어두움이잖아 어두움 그죠? 그래서 밤 12시 귀신 나타나죠 화는 불쭉불쭉 뛰는 자체가 무당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와 임수 특히 인자에 대해 얘기하면 이 병화를 특히 말하는 거죠. 화보다는. 그죠? 그러면 우리 평등 있죠? 평등.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수일관과 병화일관들이.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술을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 쪽에 치우친 사람, 수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다. 술은 원래 바깥에 있을 때는 음이잖아. 몸에 들어가면은 양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비연급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아버지를 끊는 팔자가 비겁다봉? 그런 재성다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원래 사주 전체에서 봤을 때 연지에 있는 육친이 가상의 인연이 멀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죠? 먼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연급제 그림은 가득 차있고 또 걸로까지 가득 차있으니까 아버지가 인연이 있을 수가 없지,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뭐였습니까? 아버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안 망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바깥에 나간다든지. 왜 지하고 삼극이네.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는 아버지 사망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이해갑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미합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행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형제 많은 그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뭐 형제 많은 사람 있나? 없잖아요. 아버지가 형제가 많다든지 아버지가 이모 형제가 있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가 시집한 더간 시어머니하고 인연이 또 있다가 아닙니까? 시아버지 두 살이 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걸록격이니까 고집도 무지무지 하고 싶합니다.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신을 버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발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월일시를 갖다가 우리 저 뭡니까 유형이라 그러잖아요. 유형 그죠? 유형이라 그러는데 연지를 무형이라 그래요. 무형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이거든. 그죠? 근데 원래 조토불능 생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화생도 토생건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으면 안 놓치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든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금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토금을. 그죠? 그 뜻입니다. 근데 용신이 너무 약해.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 사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생별, 사별, 사몬이라고 그랬죠. 사몬만 돼서 다행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비경겁제 수만큼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아닙니까? 얘하고 한 네 명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셉니다. 특히 근록기 이런 사람들이 성적으로만 생기하라 몸이 건강한 사람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비경겁제를 넘쳐버리면 처가 고질병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별하고 뭐 이렇게 이혼하지 않으면은 그 고질병인 사람 뭐 금방 낫는 이런 거 말고 계속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바꿔야지 이제. 그죠? 바꿔야죠. 그럼 그 흉인 있는데 그럼 신금에서 이거 신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것도 병에 어떤 그게 되지 않나요? 건강 될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여기 선생님 보신 것처럼 화가 너무 세가 폐렴 예, 대장 같은 그러니까 뭐가 통해서 목은 간염 아닙니까? 간염 그죠? 화는 지금 자기 화니까 좀 빼고 그죠? 예. 심장이 쪼르게 예. 토죠? 토는 위염도 되고 예. 피부염도 되고 그죠? 예. 목과 토 금이네. 이거는 폐렴 아닙니까? 폐렴 수는 신장 방광염 예. 이렇게 예. 그죠? 예.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쪽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심하면 폐암이라는 거 있죠? 폐암 폐암 그죠? 예.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 보니까 가장 그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아버리면은요, 그 처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처가. 아버지하고 인연 없듯이 처도 그렇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라면 어떻게 돼? 내가 뭐 다른 성욕이 세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죠? 여자 같으면 저승과 관성이 바뀌고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암장대가 지금 마찬가지로 여자라도 이 사람은 해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이막 이런 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남편 하나예요. 여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얘하고 지금 다섯 명인데 합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럼 자기는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남자한테.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첫 번째로 그랬지. 그런 거짓말 잘하잖아. 난 안 그러는데. 남자도 주특이 그러잖아. 내 몇 번째로. 당신 첫 번째야. 첫사랑이야.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 그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이막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팔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원래 비행업적 많은 사람들 의부증, 의처증이 많잖아요.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뭐랄까 외강 내유라는 말 들어봤죠. 외강 내유. 외강 내유가 뭐예요? 바깥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보면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경급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좀 터프하고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여리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보면 그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이 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 많은 사람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벌리기는 잘하는데 이 마무리를 잘 못해요. 불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불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화 중에서 점점 목청이 올라간답니다. 계속 말 많잖아요. 원래 화 많은 사람들이. 화 자체가 혓바닥이니까. 그죠? 점점 더 이렇게. 이런 사람 또 뭐냐 하면 불면증 있죠. 불면증. 이 화해가지고 나밖에 없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불면증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부 이건 무시무시 들어오는데 이게 뭐 굉장히 조율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조율합니다. 이 남자든 여자든 해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화에서 무토를 만나면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경병도 뛰어나고, 그죠? 정화에서 기토를 만나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기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죠? 근데 원래 조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화에서 무토가 좋지, 기토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닥불에 젖은 흙이니까. 거기다가 이 정화는 좋아하는 것자고 임수도 되고, 그죠? 개수 안 좋아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임수가 좋죠. 그 다음 또 뭐가 좋아요? 간목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경금이 좋잖아요. 그죠? 정화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 그래서 기토 같으면 기토 타김시켜버리고, 각기 한테버리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힘을 갖다가 그 설기가 아니고 독이시켜버리고. 아주 약하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토가 좋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기토가 떠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원래 그러면 뭐 무토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무토나 기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가 너무 높다. 토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육신상으로 봐도 식신상관이 많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해로 자체 못하죠. 못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남자한테 집에 나오면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세니까. 특히 여름주에 토가 좀 세버리면, 그죠? 거기다가 토가 너무 세버리면 뭡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에 촛불을 켜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이제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팔자네, 이 사람. 중팔자, 그렇지. 아니면, 그러니까 박수부당대. 원래 화가 이래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슨 직업을 하느냐? 종교인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교육자로 가면 됩니다. 교육자. 선생이라든지 강사였죠, 그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화가 넘치면은 그런 쪽으로 하면 또 괜찮아요. 공대 쪽으로 가면 뭡니까? 전자공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하면 맞아요. 공대 쪽. 그런 쪽에.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서 금이 녹는 팔자들이 보면은 공대 쪽이 많이 갑니다. 보통 보면은. 그리고 이 화 자체가 원래 전기, 전자, 뭡니까? 컴퓨터 이런 쪽 있죠? 그런 쪽하고 그런 걸 의미하거든. 전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불 쪽이니까. 그죠? 그런 쪽하고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식간론에 되어 있네요. 조금 됐나? 정화에서 병화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 화가 넘치기 때문에, 그죠?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용신이라 그러면은 어떤 역경이 일어나는 분투하는 기계 있죠, 그죠? 그런 기계 있고 사회에서 어떤 인사권을 발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귀신이라 그러면은 한낮의 촛불로 자기 존재감이 없어서 버려. 한낮의 촛불이니까, 그죠? 한낮의 촛불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정화가 이래 있는데 병화가 이래 되고 이 병화 자체가 귀신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늘에 내 촛불 켜고 다니는 꼴이니까 그게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낮엔 촛불로 존재감이 약해져 버리죠. 촛불 켜나 마나 아닙니까 한낮에, 그죠? 귀신이 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또 자기를 또 알아주지 않아.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해제불격 있죠, 그죠?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경쟁자 또는 방해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겨울철 추울 때는 병화가 길신이 돼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신이 된다 하더라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으로서 이득을 얻었어. 그러면은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급제에 그런 거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게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화의 무토는 나까지 다재다능하고, 그죠? 이 상관이니까. 상관이니까 아주 뭐 머리가 민첩하죠. 그래서 상관은 원래 천 가지 만 가지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력이 있답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의 불꽃으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원래 정화에서 무토를 만나고 감옥을 만나면 선생팔자라 그러잖아요. 아주 인비식을 딱 세 가지를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죠? 좋다 그러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책행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과 모일생은 1처, 3처 거들입니다. 원래 저 비행급제가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정미 자체가 원래 좀 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도 좀 미안한 표현인데 정미일주들이 좀 약간 그런 계통의 인사가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많아서 가지고 거기 턱턱 갈라졌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저 땅이야, 그죠? 그래서 그 남녀간의 어떤 저 성적인 그 관계를 갖다 물로 보더라고. 그 시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좀 속된 말로 밝힌답니다. 정밀주들이. 정밀주들이 굉장히 좀 모일주도 원래 병황세라 그러잖아요. 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래 여자분들이 보면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원래 그 여기 이제 반대, 그죠? 만약에 여자잖아요, 그죠? 그 관성이 여기 있잖아요, 수가. 그죠? 수가 여기 있는데 수는 물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특히 병정하여간, 특히 정하여간의 남편들이 보면은 대부분 술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잠자리 거시기를 좋아하는 남자 있죠? 그런 남자하고 인연이 많아요. 또 자기 본인도 그런 걸 좋아한답니다, 정하여간 특히. 네. 그래서 이 관성이 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정밀생은 하월에 불꽃이 튕긴다.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뜻이죠. 그런 중에 또다시 병오가 있어 보강하니 치열한 불이다. 치열해. 불이 엄청 치열하답니다. 그래서 화는 왕하고 검은 약하여 검이라는 자 폐복했도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죽었단 말입니다. 이곳에 금성은 처가 되어 상처를 면하기 어렵도다. 쓰놨네, 그죠? 정미일은 그 본래부터가 처공이 불미하다고 말했다. 죽어 이별, 살아 이별로서 새 집의 사이 노릇하게 된다. 얼마나 능력이 좋았으면 그래. 새 집의 사이 없어. 그죠? 능력이 좋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마누라를 잘 못 믿습니다. 그러면 재물은요, 선생님?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들이 가난뱅이는 또 없어요. 아, 자기 스스로 얻는 게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은 재물을 쫓아가면 또 재물이 좀 안 잡힌답니다. 비경급제가 심하기 때문에 여자도 도망가고 재물도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앉아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뜻이죠. 비겁 자체가 많은 사람들 원래 뭐라 했습니까? 이승에 돈 닦으러 왔지 말해. 동그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월주 자체에 걸룩이 있다는 것은 녹봉이에요, 녹봉. 네. 봉급 받는 거 있죠? 그 뜻이야. 그러니까 봉급을 받으면 큰 부자는 아니라도 무슨 지장 없잖아. 그렇게 이상 이해하면 돼. 비행업적 많은 사람 또는 걸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업적만 가득 있고, 그죠? 비행업적 가득 있고, 그럼 다 못 사는 거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경겁증은 가득 있고, 재성만 딱 있는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은 지금 토가 있거든. 예. 이거는 좀 달라, 이 사람은. 근데 토도 없고, 수도 없어. 예. 아예 하나도 없어. 아예 말끔하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 뭐 있어봤자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요거만 있다. 이런 사람이 노숙자. 완전 알거지. 이게 바로 공급쟁제야. 이게 오리지널 공급쟁제야. 예를 들면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 그럼 돈을 지켜주는 통로도 없어. 그럼 직업이 있어야 되는 직업도 없어. 그죠? 아니면은 아예 이 기술로 해가지고, 그죠?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래도 완전한 노숙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낫지. 완전히 아사할 정도는 아니니까. 얘는 아사라 그래, 아사. 그다음 여기도 무슨 가난뱅이지.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루트도 없고, 돈을 저장하는 창고만 가 있어, 이 사람은. 근데 돈을 지켜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소환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여기서 내가 직업으로 얻어가지고 돈을 녹봉한 이런 뜻이거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럼 일이 없다는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아니면 아버지한테 유사를 물려받았다? 자기 사주도 봐야 되겠지, 그것도. 그죠? 이런 사람이 이제 뭐야, 공급쟁제야. 이게 진짜 알거지야. 그래서 서울역 거지랑 갑니까?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 부자들이 있고 있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화가 왕한 사주는 토에다가 설정함이 제일 좋다. 그 토는 다시 신금을 생하니 이것을 상관생제란다. 토가 없으면 큰일 났죠, 이 사람. 거지대 보면 돼, 사람. 그렇다면, 그죠? 아니면은 아예 이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야 돼. 그러면 뭐야? 아예 종객입니까? 그것도 잘 사는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서울역 거지대라도 힘들죠. 그 조건이 까다롭죠. 그죠? 뭐든지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빵점 먹으려면 힘듭니다, 빵점 먹으려면. 그 객관식에서. 다 피하려고 힘들어요. 그죠? 찍기도 그죠. 그러니까 그 다 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 피하고 싶은데 꼭 한 몇 개는 한 두 개 맞아버려요, 그냥. 그죠? 빵점이 안 돼, 빵점이.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일부러 빵점 먹으러 작정해보세요. 잘 되는가? 잘 안 되는데. 그 토는 다시 신금을 생하니 상관생제. 생일에는 정미 음착살이 되어 외삼촌이 음착살, 양착살 이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 토와 금이 서로 합하여 화생토 삼상격을 이뤘다. 삼상격은 여기 좀 이론이 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정화다 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뭐 무인이 됐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병갑 이렇게 월지 자체가, 그죠? 세계로 인비식으로 이렇게 세계가 연결된 거죠. 이건 아주 귀한 사주입니다. 다 연결된 이게 오리지널 삼상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삼상격으로 보는데 이건 학파에 따라서 논란이 좀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왕자는 순세로 생함이 좋아 순잡하고 혼잡하고 자비 없이 그죠? 맞죠? 귀격이다 이거죠. 자비 없이 귀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의 병호가 양착설에는 하지 말아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사유책경 제에서 비겁이 혼잡다봉이면 이복형제 있을 수 있다. 이 사람 이복형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합해가지고 다시 또 비겁이 돌아왔거든. 거기다 비겁이 넘치거든. 그죠? 이러면 그 아버지 면이 없죠. 이러면 이 아버지 입장이 재수 없는 애인데.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인연이 그래 연결 돼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모산에 애 낳았다가 엄마가 그죠? 어떤 신체액을 당할 수 있다면 극부손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극하게 되고 철을 또 손상을 입힌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만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방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건방져요. 굉장히 건방지고 뭐 어지간해갖고는 또 뭐 이게 진짜 고집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 무정. 그 다음에 타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수성가 이런 사람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속승속패니까 성공도 빨리하고 실패도 빨리하고 그죠? 그 다음 도시 중중 곳곳이 도둑이야. 그죠? 경쟁자고 방해자고 신부족상 민원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말이고 이런 사람 인간적 배신을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탐욕 건물 빈천지명 시비 관제구슬 형제 손패 친구 배신, 처공불미, 동서숙식, 모처불합. 그러니까, 처와 또 아내가, 처와 엄마가 화합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형제 상전이니까, 형제끼리 서로 또 싸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불행각거. 그렇지 않으면은, 각거 따로따로 산다는 말이죠. 그죠? 멀리 도시를 갔다가, 가정불련, 가정의 안녕이 없다는 말이고, 자신이 고립되고 자작자화 스스로 또 화를 만들어 그 다음 호주호세 주색을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이 세정무정 세상에 어떤 정이 없다는 말이 비관남로 비관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겁 혼잡 다봉에 여명인 경우 남편 무덕 남편들이 없죠? 그 다음에 부궁불존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불봉온고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또 받들지 않아. 그 다음에 부군작첩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몸이가 바깥에 바람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손덕부비니까 손자 없고 나니까 남편을 그려버리네.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굉장히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죠? 어디가나 좀 화려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뭐예요? 뭐 얘기하면 아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네. 아 외모 보니까 그런 험한 일을 할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화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사주의 비겁 다봉임의 일지 비겁에 타주 비겁이 합해오거나 주중 합화왠이 비겁이 되면은 본인 또는 부친이 이분인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합해가 다시 비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겁 다봉이면 아버지와 첫 또는 시어머니와 인연이 없다. 이거는 뭐 그렇죠. 시어머니도 재승이니까. 비겁 다봉 사주의 장점은 독립, 개척, 자립정신이 강해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승가를 옵니다. 사업에서 통하면 절대 불가죠. 이 사람은 그죠? 도처의 배신자나 경쟁자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내 재물을 탈취하는 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항상 실패와 쟁투 그리고 손재수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겁이 도화에 임하면 주색 방탕의 기질이 많으며 바람을 피우면 재적 손실이 많다. 비겁 도화가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피 가지고 돈 잃는 사람이 있고 바람피 가지고 덩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죠? 뭐 꼭 여자만 그렇고 꼭 남만 그렇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토중탁사죠. 화토중탁이다, 그죠? 사주는 속세와 인연이 없으며 구도자의 길. 아, 거창하네, 구도자의 길. 즉, 오직 신앙만이 살아갈 수 있는 특히 불교와 인연이 깊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들은. 여자도 애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딸밖에 안 나요, 여자도. 그리고 화가 이런 넘치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슬픔들이 있어도 그렇게 슬픈 표정을 좀 덜 짓는답니다. 심지어 아주 심하게 초상이 났는데도 웃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밝답니다. 사주의 겁재와 상관이 함께 있어 흉신이 되면은 흉액이 따르고 가정은 적막강산이 납니다. 재물의 풍파가 많이 떠돌이 많아서 떠돌이로 장사하는 자가 많다. 월지에 비견이 있고 신앙한 자는 항시 자기 아직과 고집으로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절대 안 듣죠, 이런 사람은. 그죠? 융통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냐 하면 끝까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남이 간다고 가고, 뭐, 오락한다고 오고, 이래야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멀찌 걸룩은 늙어서 별가하고 고독을 자처하며 스스로 화를 저지른다. 멀찌 걸룩은 자립심, 독립심, 개척정신이 강하며 자수성가하는 팔자이며 여매인 경우 요구형 부부라야 남편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걸 걸릴 수 있는 여자 같으면 자기가 또 남편을 갖다가 존중도 안 해요. 안 하면서 남자는 또 뭡니까? 이 사람 안 하는 그런 남편과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지 뭐. 그죠? 꼭 남자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비급 다봉. 남명에서. 남명에서 비급 다봉은 모처가 불합화 그러니까 처와 아내가 엄마가 합이 안 된다는 말이죠. 호수호색, 추색을 좋아하고 사상은 건전하지만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비겁다봉은 여명에서 부군이 작첩하며 특히 월지걸록은 남편이 남편이 무덕하며 본인도 아집이 강하여 남편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겁다봉 사람들은 우리 뭡니까? 유경론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문 앞에 남편이 애니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자 같으면 그죠? 남편의 애인이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비겁다봉은 형제수가 많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연간에 비겁이 있는 자는 장남이거나 장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남녀공이 의심이 많아 외척증 외부증이 생기기 쉬우며 여명인 경우 자신이 첩이 아니면 남편이 첩을 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비겁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거의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겁 많은 사람 중에 해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니면 꼭 이 첩을 두고 그죠? 비겁다봉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독선적이어서 친구, 동료,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사교성이 없다. 18번 무오, 병오, 개해, 정사, 기사, 일주는 제왕이죠. 신윤승에서 제왕성으로 성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가 되어야 병왕세도 되고 옥녀가 될 수 있죠. 조가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영마지살의 재성합신자는 영마지살의 재성합신자의 합신은 아니죠. 신미를 갖다 우합으로 보긴 하는데 그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어쨌든 합이 되면은 출타연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재성에 영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영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자와 인연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행, 교제, 타향, 성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성공한다는 말이고, 외화 획득하여 보고, 국제의 성과 인연이 있어 본다. 식상 지지에 암장된 정화 깨질 때 성적으로 투입해. 그러니까 보통 식상이 깨질 때 있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적으로 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비겁이 많으면 나이 젊은 친구가 많고 정편관이 사주에 많으면
노숙한 사람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사주에 관이 없으면 무해무득하다. 재밌네. 그죠? 비겁이 많으면 뭡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잘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평관이 많으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좀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22번 관이 없는 사주는 관의 지배가 없으니 부모나 상사가 없는 것과 같아 예의와 안착이 어렵고 자기 본망한 본능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하다. 관이 깨질거나 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자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명이면은 신중 임수가 오중 정화와 정임합 관성 암합으로 남편이 바른 편에 종종 삼각관계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의부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여자다. 여기 지금 관성이 여기 있네. 남편 정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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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하고 정임합 그죠? 그래서 남편 하나 나라고 여자 몇 명이지요. 그 다음에 월주상관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좋은 면도 있지만 상사에 대한 대항 심리가 있어 직장 생활이 어려우며 여명은 자득보별로서 자식 낳고 남편과 멀어진다 해 좋지 않다. 연주에 상관 있는 자는 조부 때 가세가 기울어져 조부가 천한 일을 한 집안 자손이며 월주에 상관 있는 막내 팔자이며 부친 때 가세가 기울어졌다. 이 사람은 지금 열흘 주에 이제 상관이 있네, 그죠? 상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일간의 화가 강함으로 토가 설기하여 토생금까지 해야 좋다. 아까 전 처음 대겠죠, 그죠? 요거는 아까 전 토공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용신은. 자, 이거 시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